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익산 은총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김이순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기는 자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면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이들의 마음이 상하고 세상이 강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려면 힘들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세상과의 싸움에서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자신과 싸워서 이길 수 있고 죄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 성도님들이 세상에서 자꾸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상처를 받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10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와에게 서로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세상을 사는 동안 지치고 쓰러진 모습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승리하라고 도우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시사 십자가에서 피흘려 죽게 하시고 누구든지 주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세상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강합니다. 냉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은 여러분의 밥입니다. 둘째, 기도로 이길 수 있습니다. 무엇이 성도들로 하여금 두려움을 없애줍니까?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성도들의 무기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운명과도 바꿀 수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실 만큼 기도하세요. 하나님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통곡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시면 해결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죽을 운명을 살리셨다면 여러분의 죽을 운명도 기도로 바꾸어 살려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기도는 반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어 놓습니다. 기도는 우리 앞에 놓인 의심의 구름을 걷어냅니다. 기도는 우리의 마음 한 가운데 있는 마음의 장벽을 무너뜨립니다. 기도는 마음속에 가득한 두려움을 제거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약함을 강하게 해줍니다.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꿈을 주십니다. 그 꿈을 이루어 나갈 구체적인 방법들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세상과 마귀와 질병과 재악을 이길 강력한 무기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동안 다가올 위험을 제거할 지혜를 얻습니다. 기도하는 동안 미래의 운명을 개척할 힘을 얻습니다. 희망을 일궈낼 용기를 얻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능력입니다. 기도는 희망입니다. 기도는 지혜요 믿음입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셋째. 하나님 말씀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사탄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가장 강력한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분별의 잣대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만이 마귀를 싸워서 승리할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치고 약할 때도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으세요 세상에서 폐잔병이 되어 쓰러져 있는 영혼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갑이 관절과 골수까지 쪼개고 남는 기적의 말씀이요, 치료의 말씀이요, 성경 육신의 말씀 속에 참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능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자유함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0편, 119편, 105절에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십시다 더 메시지 김희순 목사였습니다